진척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혁신도시에 걸맞게 여러 가지 또 제도도 바꾸고 또 우리 만든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온라인 활동이랑 오프라인 활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 3.0에 대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저희가 알아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저희가 일요일이랑 토요일을 뭐 그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봉사활동도 했었고 아니면 전단지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것도 있었어요. 정부 3.0 화이팅!